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지금 요 화면을 보인 것처럼 2024년도 대비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필기를 공부하기 위한 필기 합격을 위한 어떤 설명회를 갖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 수업하기 앞서서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다음 필기의 어떤 공부 내용은 뭐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어느 정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기기사 검정 방법, 전기기사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전기기사. 자, 전기기사 1차 필기는요, 과목이,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전기차기야. 그 다음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근데 이 제목이, 과목이 회로이론 제공하겠지만, 사실 회로이론 과목이 있고, 제어 과목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사 시험 볼 때는, 우리가 한 과목당 20문제거든요. 20문제에서 회로이론 10문제, 제어공학 보통 10문제. 그래서 이게 한 과목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어공학까지 해야 된다는 한 과목 추가되는 게 있는 거죠. 어쨌든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을 한 과목으로 취급해서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그다음에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래서 총 과목 수가 5과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회로이론 과목과 제어공학이 있으니까 실제 과목 수는 6과목이 되는 거죠. 그죠? 6과목. 근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5과목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5과목 평균 점수가 60 합격하게 하면 되면 합격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실기는요. 실기는 전력 설비, 수변 설비, 시퀀스죠. 도면 및 감리 및 출제 범위고. 자, 실기에서는 60점 역시 합격이에요. 근데 실기는 필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 필기는 객관식 문제지만 실기는 주관식 문제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 실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실기 설명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전기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전기기사하고. 단지 차이가 뭐냐? 다른 과목 다 똑같은데, 아까 전기기사에서는 회로이론 및 제공학이었죠? 근데, 전기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제공학은 빠져요. 그래서 회로이론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이 전기기사 공부하신 분보다 한 과목 제어공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5과목이에요. 그죠? 예.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방법. 근데 이 학습 방법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공학과를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석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비전공자야. 전기공학 출신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보신 분들이 비전공자도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비전공자는 전공을 몰라요. 전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게 굉장히 생소한 거죠. 또 더군다나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전공자 하더라도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쫓아오기 힘들죠. 그런 분들은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한 그런 수험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학습효과가 좋을 거냐. 제가 잠깐 그 예를 들면요. 일단은 전기 기본 용어부터 알아두시고,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기초 수학을 갖다가 좀 약간 실력을 갖다가 좀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기 기본 용어, 기초 수학은 어디서 하느냐? 제가 별도로 수업한 전기 기본 용어 설명, 그 다음에 기초 수학,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 용어하고 기초 수학 갖다가 좀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전기 기본 용어 수업과 기초 수학을 갖다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본격적인 과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과목 내지 5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떤 과목부터 해야 되느냐?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은, 일단 회로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회로이론. 회로이론 어렵지 않나요? 회로이론 어렵죠. 근데 회로이론이라는 것이 모든 전기의 기초적인 학문이거든요. 따라서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회로를 모르면, 이 회로이론을 모르면 다른 과목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회로이론이 쉬운 과목 아니지만, 비전공자 하더라도 회로이론부터 먼저 해야지 다른 과목 할 때도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로이론 끝나고 나면, 우리가 두 번째가 설비 기준. 설비 기준이, 설비 기술 기준이 그나마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회로이론 공부한 다음에 설비 기준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세 번째가 전기기기.
그다음에 전기기 끝나고 나면 전기기를 알아야 또 우리가 전력공학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전력공학.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이 사실은 회로이론과 마찬가지로 전기 기초 과목이거든요. 근데 전기자기학을 갖다가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자기학이 특히 비전공자는요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공자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 전자기학 순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기학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먼저 공부하면 굉장히 공부하는데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는 순서로 바꿔서 전자기학이 먼저 해야 되긴 맞는 과목이긴 하지만 그렇죠? 비전공자는 힘드니까 회로이론, 설비기준, 전기기, 전력공학 이렇게 먼저 전기에 대한 내용을 익히시고 그죠? 맨 마지막에 전자기학, 좀 다소 까다로운 전자기학을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소개 드린 거는. 자,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 보신 분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과목, 전기기사 공부한 사람들은 제어과학도 해야죠. 이 제어과학은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목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약 강의가 있어요. 제 수업에 요약 강의 또 있어요. 그 요약 강의를 빨리 마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제 과거에 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야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비전공자나 수학이 약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전기에 흥미를 잃지 않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의욕을 갖다가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그만한 비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공자. 그러니까 전공자는 또 비전공자하고 좀 얘기가 틀려져야 돼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 실력도 있는 사람들. 그럼 이런 수험생들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던 비전공자 하는 방식과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본수업 들어가야 돼요. 회로이론, 그 다음에 전자기학. 아까 과목 요 순서 배열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전공자는, 그 다음에 수학이 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회로이론 전자기학 공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력공학. 오히려 맨 마지막으로 설비 기준을 하는 게 학습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전기사 보신 분들은 당연히 제공학도 추가로 해야죠. 자, 이게 본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풀면은 충분히 시험에서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전공자는. 그러니까 전공자가 공부하는 거하고 비전공자가 공부하는 건 좀 틀려요. 공부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제 우리 사이트 베이브락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자, 예비 과정에서 제가 설명하는 전기 기본 용어, 기초 수학,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이 제공하는 계산기 사용법, 이런 걸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그죠? 예, 정규 과정,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 전력공학, 제어공학, 설비기준. 그죠? 이런 내용 갖다가 공부하시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제 과목별 요약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해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실전 강의로 가야죠. 실전 과정으로 과목별 최근 8개년 기출문제를 공부하라 이거죠. 시험장 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차 필기를 합격하기 위한 필승 전략. 자, 물론 모든 과목을 고득점 맞으면서 합격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전기 설비 기술 기준하고 전력공학은 고득점 쪽을 높여라 이거지. 노려라. 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전기 설비 기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 들이면 70에서 80점 정도 가능한 그런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보다 전력공학은 그나마 좀 점수를 갖다 올릴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비 기준하고 전력공학은 최하 점수가 70점, 그 다음에 기왕이면 80점까지도 한번 노려봐라 이거죠. 반면에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는 상대적으로 저 두 과목보다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는 최하점수가 60점 정도를 맞는 걸 갖다 전략 세워라 이거죠. 그 다음에 70점까지 맞으면 더 좋죠. 근데 최하점수가 60점은 유지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과목은 60점 목표고 그 다음 이 두 과목은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평균점수 6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필기 공부할 때 그나마 학습할 때 효과적인 방법 아니냐.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안전하게 공부하는 방법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한번 소개 드린 거예요. 자, 필기 합격을 위한 설명회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